자, 누리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 같습니다.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된 부분인데 상당히 논란이 많죠. 맞아요. 이게 누리호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쪽 경사였다면 후쿠시마는 네. 사실 악재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우리 쪽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이 5박 6일 일정 마치고 오늘 귀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좀 잡음이 많아서 어떻게든 이제 진행은 되는데 그럼 매듭이라도 좀 잘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. 이번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먼저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제가 뭐 오염수, 처리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방류수 이런 말도 있고 개념부터 정리해 볼까요? 네, 이 용어 자체가 좀 헷갈려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염수, 처리수, 방류수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요, 그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원전에서 실제로 바다로 흘러 나갔던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. 그리고 방사성 오염 물질이 들어 있는 그 상태를 오염수라고 정의를 하고요. 그 고농도 오염수가 당시에 이제 연안을 후쿠시마 연안을 통해서 흘러 나갔었던 게 맞고 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그 후쿠시마 연안의 바다 환경과 우리나라의 바다 환경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 수산물 수입 제재에 대해서 이심 승소를 해서 결국엔 제재 조치가 됐었던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오염수라는 거고요.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처리수입니다. 이 처리수가 알프스라는 거대 기기를 통해서 오염수에서 이제 나쁜 물질을 걸러 공정을 하는 그러니까 거대 정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. 같아요. 그래서 이 정수기를 통해서 64종 중에 62종 정도가 걸러지는데 걸러지지 않는 이 2종이 또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. 이 삼중수소랑 탄소인데 저희 이슈메이커 출연했던 이덕환 교수 이야기로는 이 탄소 같은 경우에 너무 작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.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삼중수소가 어떠한 양을 좀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알프스라는 기기를 통해서 수백 배로 희석을 해서 방류 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그 기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처리를 한 것. 이것을 처리수라고 합니다. 이제 오염수와 처리수는 구분을 네. 하실 수가 있겠죠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류수인데요. 방류수는 결국엔 처리된 이 처리수를 가지고 해변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 방류구를 만들어 놓고 방류를 하는 것. 이것을 방류수라고 볼 수 네.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오염수, 처리수, 방류수 이제 개념 네. 정리를 해봤고요. 자,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 알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,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? 지금 사실 뭐 방류를 찬성하고 결국에 그렇게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어쨌든 이것을 국민들한테 잘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네. 사실 이번에 시찰을 가서도 좀 문제가 됐던 게 지금 현 시점에 시료를 채취를 우리 쪽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. 일본 쪽이 가졌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들한테 비공개를 했어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꾸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이니까 국민들은 자꾸 의심을 네.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방류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에 그냥 따르게 된다면 이것을 좀 납득할 수 있는 소명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어쨌든 일본 쪽에서 이 국제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거는 맞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시찰단 갔을 때도 뭐 수산물 수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저는 이런 게 좀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국민들이 자꾸 이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감시도 좀 철저히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일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불안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먼저 해소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볼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